중국에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죠. 교회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고 심지어는 우리 크리스찬을 박해해서 예배드린다고 잡아가가지고 고문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지금 순교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교회에서 뭐 통일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도대체 그 통일이 무슨 통일입니까? 어떻게 할 건데? 중국 공산당이 무력화되거나 공산당이 무너져가지고 다당제가 도입되든지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통일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북한이 평양에서 부산, 울산 공격용 미사일을 자랑하면서 거기다 핵탄두 달면 핵이 날라오는 거고 생화학무기 달면 그게 날라오는 거죠. 그거 자랑하는데 다음날 평창에다 인공기 달고 평화다 이런 게 우리예요. 존 볼튼이 회담 전에 일본한테 뭘 약속했냐면 생화학무기도 의제로 다뤄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건 원래 우리 한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일본이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도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거든. 그럼 우리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뭔지 알고 기도하자. 뭔지 알고. 크리스찬에게는 왜 국제관계가 중요하냐면 한반도라고 하는 게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왜냐하면 해양 세력하고 대륙 세력이 부딪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국제관계를 제대로 못하고 외교를 제대로 못하면 죽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도 태평양 정책입니다. 인도까지 연결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봉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뭐 있냐면 한미일 삼각형 구도입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세게 묶이면 뭐가 강화되면 되냐면 한미동맹이 강화돼요. 일본을 적대시하는 게 얼만큼 위험하냐. 왜냐하면 이 삼각형에서 일본을 반일 감정으로 탈락시키면 삼각대 있죠? 삼각대 한쪽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랑 같은 결과가 돼요. 한국하고 일본이 최악의 관계가 되면 누가 가장 기뻐하겠어요? 북한이 기뻐하고 중국 공산당이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부지리를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체제와 우리가 동맹을 맺고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자라고 설득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뭘 뜻합니까? 그거는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자들이 탈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걸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교회를 폭파시키고 크리스찬을 고문해서 죽이는 공산당과 동맹을 하자는 자들의 정책이 뭐, 정체가 뭐냐? 일본하고는 미래가 없다. 왜 그럴까요?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명확히 이해해야 되는 세계 구조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동맹은 가치 동맹이에요. 원래 동맹이라는 게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을 맺어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게 나토를 생각해 보세요. 나토가 뭡니까? 유럽을 방어하는 연합방위 체계죠. 근데 나토 EU의 중심국인 동시에 나토의 중심국이 독일이에요. 근데 독일이 미국과 강력하게 동맹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소련으로부터 서유럽을 지키던 그 역사가 있죠. 그런데 보세요. 구소련을 지키던 서유럽의 역사가 그대로 계승되는데 구소련이 무너졌는데 아직도 나토는 해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군과의 연합방위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 사령관이 사령관이에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자주권 탈영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합리적이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맹 영구화 이렇게 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동맹을 만들었다 해산했다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영구화 시켜버려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국가의 성격을 정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라트비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작은 나라지만 왜 그러냐면 처음에 건국을 했다가 소련 공산당이 점령해가지고 통치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독립하고 그러니까 소련 체제를 몸으로 겪은 나라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한테. 왜냐하면 정신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폴란드 같은 경우도 소련의 위성국가로 전락했다가 지금 나토의 일원이 돼서 미군이 영구 주둔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전부 여기 포함돼요. 가치 동맹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에 동의해서 동맹이 영구화되면서 아예 그 동맹에 낀 나라들의 성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위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한미동맹이 나토처럼 영구화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헌법적 차원에서 한미동맹 영구화를 정착시키자. 이게 제 주장이거든요.
적화 통일이 안 돼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아시아에서 설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쟤네들이 볼 때는 그 전쟁이.